자, 페이지 246페이지 소멸시효입니다. 1번.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소멸시효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권리가 소멸되면 소멸시효 기산일로 소급해 소멸하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은 소급효가 없거든요. 따라서 1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 소멸 효과가 발생하나 제척 기간의 완성은 장래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정지나 중단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면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겠죠.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어요. 2번 소멸시효에서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 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가 재판에서 문제가 된다면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해야 법원이 고려해 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3번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사실을 재판상 원용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으나 제척 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 소멸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축, 경감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4번,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 경감할 수 있으나 맞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권리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약정한 그 행사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제척 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입니다. 읽어보면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X입니다. 실제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명백히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소멸시효고 제척기간인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이 있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일단 권리를 행사한다는 말은 뭐 재판을 통해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 외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도 있죠. 채권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겠죠. 근데 1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권 행사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 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물권 소유권은 소멸시 원리지 않습니다. 근데 점유권의 경우에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1년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겠죠. 왜요?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 원리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1년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으로 이해하고요. 또 출소 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2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이므로 그 제척 기간은 출소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X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제척 기간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출소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3번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단축 경감할 수는 있죠.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에 의해 연장할 수 없으나 맞는데 문제는 제척 기간은
단축도 못하고 연장도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4번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채무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요.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5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 소멸을 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뭐가 있나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따라서 1번 할부금 채권, 채권이죠.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것들 2번 유치권, 4번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3번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고 독립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5번 인격권과 같은 가족법상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겠죠. 4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기억니은 채권이죠. 해제조건부 채권. 니은번 불확정기한부 채권. 채권이니까 걸리겠네요. 답은 1번이죠. 디귿번 소유권, 리을번 인격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5번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1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X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을 테니까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권리행사 가능한 때가 있을 텐데 당사자 모두가 다른 시점을 주장한다면 그 다른 시점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X입니다. 사실상 장애뿐만 아니라 법률상 장애도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상 장애가 아니라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입니다. 4번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판단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당사자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소멸시효가 10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1년짜리인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 채권도 당연히 1년의 소멸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쌍방이 재무가 소멸시에 갔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해요. 1번, 제척기간의 경과효과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 소멸효과가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이 있으면 중단되고 X입니다.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어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에 따라서 제척 기간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단되고 그때부터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점유보호청구 행사 기간인 1년은 제척 기간이고 출소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므로 3번. 점유보호청구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상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요. 자, 지났다면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그 사람의 개인 사정, 뭐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권리 행사가 아니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7번입니다. 자, 소멸시효 기산점이죠. 자, 우리가 오쪽에 보시면 제가 박스로 정의해 놨는데 그 정리해 놓은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머릿속에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권리 행사가 가능하느냐? 자, 한번 보자고요. 7번.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서 뭐 내일 갚아라, 모레 갚아라라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언제부터요? 돈 빌려준 때부터. 따라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된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부 권리는 언제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하냐면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겠죠. 따라서 2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X죠.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죠. 3번입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데거든요. 얘가 뭐가 있을까요? 부작위 안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처한테 담배를 안 피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제처는 저에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제처가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거릴 수 있는 시점,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는 언제냐면 제가 담배를 폈을 때겠죠. 따라서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 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지장이 돼요. 조심할 것은 위반 행위를 했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채권자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채권자가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비 채권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치료비 채권은 뭐 주사를 놓고 수술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달 전에 수술했고 한달 후에 퇴원했어요. 그러면 그 수술비 채권은 한달 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 거고요. 입원비 채권은
태어난 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따라서 개별적인 치료비 채권은 그 치료 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환자의 치료비 채권은 환자가 태어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구성금, 구상금 채권은 자 이런 얘기겠죠. 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병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근데 갑이 만약에 병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했다면 을에게 을의 지분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언제 갑이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냐면 갑이 병에게 돈은 손해배상을 했을 때 비로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갑의 병에게 손해배상을 했을 때부터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구상금 채권은 불법행위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이 문제 답은 뭐가 되죠? 1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 따른다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취득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기산점이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언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면 이행불능이 됐을 때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소멸시효는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아니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채권은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시의 진영 중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의 일부 변제는 이행이죠. 이행이니까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승인 행위로서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정지 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넘기셔서 이제 9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수인의 대상 청구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니까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3번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 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왜요? 새로운 채무자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이 되겠죠. 4번 환매권의 행사 결과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환매권 행사한 때가 아니라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함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이 환매권 행사 결과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소멸시효 권리가 되는데 물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겠죠. 물론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권리 행사는 환매권 행사에 비로소 가능하니까 환매권 행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미등기 매수인이 전매하여 점유를 상실했어요. 자,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권리가 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도 소멸시효 권리지 않고요.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멸시효 권리지 않거든요. 따라서 전매하여 점유를 상실했다는 말은 권리를 양도해서 점유를 상실했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소멸시효 개시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그 점유 상실 시점부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건데 3년짜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문직 종사자 채권이에요. 변호사, 변리사, 의사, 간호사, 조무사 이런 사람들. 이에 반해서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 먹고 자고 싸는 채권과 비전문가의 채권은 1년짜리입니다. 따라서 1번 변호사, 전문직이죠. 이 사람 얘는 뭐예요? 3년짜리예요. 답은 1번이죠. 이에 반해서 2번 여관, 4번 연예인, 5번 음식점 이렇게 먹고 자고 싸는 것과 연예인과 같은 비전문가 채권은 먼저 1년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3년이나 1년과 같은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판결로 확정이 되면 10년이 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파산 절차에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1번 변호사죠. 답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 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1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 서술에 나와 있는데 1개월 이내 기간으로 정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관리비 채권은 3년짜리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3년이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X가 되네요. 2번 상사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걸리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인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 구상권은 5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X입니다.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상사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1번 도급을 인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디귿에서 2번이 되네요. 12번입니다. 다음 중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딱 보이시죠? 2번 공인회계사, 그죠? 전문직 종사채권이죠. 그래서 1번 연예인과 같은 비전문직 종사자의 채권, 3번 교육비 채권, 그 다음에 4번, 5번 먹고 자고 싸는 채권은 1년짜리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소멸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2번을 보시면 연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 범위 내에서 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지금 갑과 을이 병에 대해서 뭘 주고 있냐면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채권자는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연대 채무의 기본적 특징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 범위 내에서 을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권이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병이 갑과 을에 대한 채권이 1억이고 갑과 을의 책임 비중은 5천만 원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병은 아무나 갑과 을에게 1억의 전액에 대해서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연대 채무니까. 근데 만약에 갑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그 지분 범위의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 병은 을에게 1억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5천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 다시 보시면 연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여도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원래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해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3년이나 1년짜리 같은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채권도 판결로 확정이 되면 10년이죠. 4번 식당 주인이 가지는 음식 외상대금 채권 먹고 자고 싸는 채권은 1년이니까 1년의 단기 소멸시효 걸린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보증인에 대한 압류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중단은 중단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보증인에 대해서 압류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주채무자에 대해서 중단되려면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255페이지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